눈표범은 해발 6,000m 이상까지 자기 영역입니다.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법. 이 커다란 발자국이 그 흔적입니다. 발자국을 따라가다 발견한 것. 오줌이나 똥을 누고 흙으로 덮어놓은 흔적. 눈표범의 영역 표시입니다. 흙의 상태로 보아 바로 얼마 전에 다녀간 모양입니다. 하지만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건 언제가 될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.